아 형님 행사해야죠. 뭐야 사진 왜 바뀌었어? 몇만 있습니까 님? 90만? 스킬은 무조건 뽑았네. 아 솔직하게 말하면 정말 죄송한데 어제 방송 킬러가 좀 늘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형님 아니 살다 보면은 갔다가 약속도 좀 어길 수도 있고 그런 게 인생이지 뭐. 좀 미안하지만 나도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너무 피곤하고 못했어. 아 그렇다고 해갖고 형님 아 개새끼는 좀 심했잖아요. 시발놈아. 야 아침 주말 대바람부터 지금 씹새끼하고 아무튼 그래도 아 개새끼가 뭐냐 사람한테 이 씹새끼야. 아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니가 2시간 동안 기다려봐라 욕이 안 나와. 아 진짜 죄송한 건 맞는데 형님 욕은 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시청자분들 제 거 뽑기 하거나 행사하는 거는 방송 키고 할게요 이제 앞으로. 근데 시청자분들이 이제 많이 맨날 내가 뽑고서 이제 해갖고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항상 뽑기 방송 웬만하면 할게. 근데 진짜 시청자분들 귀신무신 라인이 센가봐. 벌써 끝나버렸잖아 그 연합이. 어제 내가 셀리우드만 갈 때 진짜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사라져버렸어. 아덴 월드부터 여기 오만의 탑까지 아예 끝 1층부터 해갖고. 근데 진짜 좀 신기하네 그게. 우리 캐릭이 해봐야 지금 여러분들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6캐릭도 안 돼. 그 6캐릭도 안 되는 그 캐릭 때문에 왜 그 연합이 아예 무너져버렸네. 잠시만요 일단은 카즈아 형 형님 어차피 영웅 스킬 뽑아야 되죠. 더블 스웨이 이거 존나 좋거든. 템페스트 강화되는 거예요. 대상 스킬 스킬 데미지 내성 25 깎는 거거든. 이런 거 다 필요해. 그리고 오브 거 라스트 힐 이것도 뽑으셔야 되고 그리고 한손곰 스크라이드도 이것도 뽑아야 돼요. 이거 얼마 안 하니까 이런 거는 스트라이커 보스 이것도 괜찮아요. 이거 뽑으면서 전설 스킬 섞어서 할게요 형님. 일단은 영웅 5번에서 6번 실패하면 그때부터 전설 뽑기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형님? 한성검은 뽑지 말라고요? 한성검 이거 존나 쎄 형님! 나쁘지 않아! 써야 될 때가 분명히 오는데 아이 한... 형님! 형님 오기 전에 귀신무신 나한테 한성검 해갖고 나한테 졌어 1대1 해갖고 아 한성검을 쓸 데가 있다니까. 이게 우리가 스킬 데미지가 아 노잼이긴 한데 우리 이전 갈 때 써야 된다고 형님. 마바리들 죽일 때도 필요해요. 그러면은 라스트 힐 체력 40%가 이하가 된 경우 마력으로 체력을 크게 회복합니다. 이거랑 더블 스웨이 두 개. 형님 계정 비번 좀 보내주세요 형님. 자 전설 스킬 아침부터 뽑고 들어가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뽑은 데서 뽑을게요. 이야 자세 나온다. 7 사이아 바람의 부추, 7 네비트 망토, 나이로프 망토. 이야 클라스 나온다. 네? 7전설이 두 개나 있네 방어구가. 구티 클라스 나와. 쟤는 다 졸업이네. 에? 7 지배자의 권능, 7 사이아의 바람, 7 네비트의 망토, 7 벨트 방삼 수호 10의 2단계. 야 족빠진다. 에? 진짜로 수호가 10의 2단계다. 아 잠시만요. 예, 모든 거를 예,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물약을 좀 삭제를 할게요. 가볍게 해야지 더 잘 뜹니다. 무거우면 안 떠. 내가 다 경험을 해본 거야. 맞잖아 여러분들. 어차피 이거 사놔야 돼가지고 예. 아 50만으로 자 본주 형님 빠르게 가겠습니다. 에? 일단은 형님 영웅 뭐부터 뽑을까요? 데블스웨이? 그리고 내가 진짜 많이 뽑아봤지만은 이 돌풍이 고급이면 잘 안 뽑혀. 그냥으로 뽑아야 돼. 아, 다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형님. 이거 봐봐, 어? 전설에서는 바로 실패했다고. 어? 아이씨. 아, 일단 좋습니다. 존나 잘 뽑았어요. 이것도 한 번 돌리는데 여러분들 30만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야. 저 이거 20번 실패했어요. 진짜 장난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잠깐만요. 형님, 라스트 힐 뽑으실 거죠? 존나 잘, 네 번 만에 존나 잘 나온 거야. 이거 30만원 여러분 한번 뽑을 때마다. 왔다 왔어 왔어 지금입니다. 자 일단 갑니다. 다 내가 경험해본 겁니다 여러분들. 자 본주 형님 야 이거 1점법밖에 안 되네. 야 1점법
아, 괜찮아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예. 야, 이 원래 2점법으로 가야 되는데, 아, 이게 1점법밖에 안 되네. 아, 나 이런 씨. 이게 원래 2점법으로 가야 되거든. 누가 두개 뽑아갖고 1점법이 좀 빡세다, 이거. 지금 네 번째인가요? 일단 이거 로쏘 캐릭이 어제 18번 만에 뽑았는데, 지금 네 번째? 예. 이제부터 여러분들 네번 안에만 뽑으면 괜찮아. 나쁘지 않아. 자, 갑니다. 빠르게 갈게요. 네 번. 깔끔했지. 자, 시청자분들, 장난치는 게 아니라, 예?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내가 영웅을 갖다가 6번을 괜히 실패한 게 아니야. 이렇게 뽑으면 무조건 8번 만에 나와. 내가 다 뽑았잖아. 효정이 화장실 가자마자 바로 제작 누르자마자 떠버리네. 아, 축하드립니다. 5번 중에 뽑으면은 개이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난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자신있게 뽑잖아. 아, 본종님 축하드립니다. 야, 진짜 얼마 안 썼어. 효정이 가자마자 그냥 바로 뽑아버리네. 라스트 1. 천천히, 금방 나와요. 이건 어차피 크게 부담은 안 돼. 봐봐. 이게 좆되는 거야. 이거 지금 여러분들, 라스트 힐만 지금 여러분들 10번 실패했어요. 전설로 이거 실패했다고 생각해봐. 머리털 다 빠진다고. 뭔 말인지 알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그렇게 크게 부담 안 돼요. 내가 제작을 많이 해봤잖아. 이거를 전설로 실패했었어 봐. 좆된 거지. 5번에 존나 잘 뽑은 거야. 끝났네. 깔끔했지. 이것도 몇번안 들어갔어요. 왜? 나도 이거 스트라이크 포스랑, 예, 이거 진짜 막 18번, 20번씩 들어갔어. 지금 봐봐요. 더블 스웨이 4번 만에 뽑았고, 전설 스킬 5번. 그리고 이거, 라스트 힐 여러분들 10번, 12번인가 10번인가요? 그냥 맞아 있는 거지. 내가 얼마 충전했습니까? 여러분들 50만 다이아 결제했죠? 지금 50만 다이아 하고 나서, 사이아의 폭풍 여러분들 999개 만들고도 지금 이만큼 더 남아요. 1000개가 넘게 남아. 뭔 말인지 알아? 그냥 50만 다이아 완전 남은 장사 한 거지. 맞잖아, 여러분. 3개 다 뽑았잖아. 아, 진짜로 여러분들 제가 인형 뽑기라든가 이런 거 합성은 솔직히 좀잘 못하는데 뽑기만큼은 진짜 잘 뽑아. 못 뽑는 편이 아니야. 응? 내걸다 뽑았잖아. 예, 카즈님 축하드립니다. 형님, 접속하세요, 형님. 근데 이게 잘못 좆빠져버리면은 20번이고 30번이고 실패해. 진짜. 잠시만요. 야수우 형 전화 좀 할게요. 예, 형님 방송 보셨나요? 아, 형님 맞아 있다니까. 예, 아, 뽑기 와. 아, 나올 거예요, 형님 이제. 그것도 나쁘진 않죠, 형님. 최한 하려면 형님 한 50만 원 해야죠. 저기 해야 되니까 50만 정도 있어야 돼. 예. 아, 야수우 형님도 저거 뽑는다고. 야스오 형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 야스오로 말할 것 같으면은, 자, 이거를 처음에 섀도우 스텝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야스츠 이제 본주 형님. 예, 두달 뒤에 팬텀 블레이드를 뽑는데, 클릭을 잘못해갖고 섀도우 스텝으로 뽑아버렸어. 그래갖고 디코이서, 와! 씨발 뽑았다!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지인한테 전화 갖고 왔는데, 형님! 스킬 획득 이거 축하합니다. 섀도우 스텝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섀도우 스텝이 중복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 디코에서 현원들이 형님 이거 있으신 거 아니냐라고 해서 대성통곡을 했던 그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너무 열받았대요. 내가 시력이 좋은데 이거를 못본 걸로. 최초의 사례가 아닐까. 섀도우 스텝을 두번 뽑으신 분 중에 한 분이죠. 아, 우리 저한테 카제 형님 축하드립니다. 진짜 잘 뽑았네요. 돈 아꼈네요, 형님. 아, 그리고 어제 시청자분들 저는 프레이를 제가 어제 10번을 실패했어요. 어제 방송을 끄기 전에 영미가 여러분들 후원을 해줬어, 뽑으라고, 나한테. 아, 난 정말 괜찮다고 했는데, 제가 어제 3번을 실패했잖아요. 예, 영미가 어제 5번을 뽑아줬어요, 여러분들. 근데 어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방송을 어저 꺼가지고 페이스톡으로 했단 말이야. 지원을 해줘갖고, 제가 한번더 하고,
아 제가 두 번 더 하고 영미가 다섯 번 해갖고 10번 했는데 10번 안 나오더라고 플레이가. 그 패배의 원인은 내가 영웅을 뽑을 게 없었어. 뽑을 게 있었으면 아우츠 맞춰놓고 돌리거든. 네. 아 영미한테 되게 동생인데 미안하고 고맙더라고요. 영미가 일단은 접은 이유가 되게 바빠요 일이. 네. 그 게임 할 시간이 없어 정말로. 그래갖고 이제 또 얘기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접었어요. 다른 건 진짜 아니고 뭐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일이 너무 바빠. 본인이 게임 할 시간이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잘 접었다고 했어요 그냥. 그리고 카지아 형님이 저한테 변신 뽑기 그리고 인형 뽑기 제외하고는 맡겨가지고는 진짜 이득을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 데스페론을 만지 한 번에 뽑았지. 그 다음에 바로 벨트 해갖고 한 번에 뽑았지. 연속 그때 두 번만에 뽑았죠. 아 진짜 나 혹시 그 뽑기 제작 하실 분 있으시면은 카톡 주세요. 예 40만 달러 이상만 받아갖고 스케줄 진행할게요.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예, 제 탓은 하지 마시고 최대한 과학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 과학을 좀 믿으신다면은 맡기시면 열심히 뽑겠습니다. 대신 제 탓은 하면 안 돼요. 아 방금 너 과학이었잖아. 저런 놈 되게 잘 뽑은 거야. 10%짜리 확률이 진짜 미지수거든.